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쯤 워싱턴에 있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가서 저 사진에 보는 마커스 놀랜드라는 북한 문제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커스 놀랜드 박사가 80% of North Korean people are living on the non-state economy. 그러니까 non-state economy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not dead yet. 아직 북한 체제는 붕괴하지 않았다. instability. 굉장히 체제는 불안하지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자체적인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북한 사람 5명 중에서 4명이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사느냐? 이 박사가 약간 과장한 거 아니냐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라는 걸 냈습니다. 통일부가 김영호 장관이 취임한 후 아주 새롭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마커스 놀랜드 박사의 말이 거의 맞아요. 이 보고서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북한 사람들이 어떤 가구에서 소득원을 물어보니까 공식 소득, 그러니까 뭐 계획 경제 속에서 배급받고 월급 받는 게 25%밖에 안 되고, 비공식 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시장 경제입니다. 뭐 장마당에서 물건을 판다든지, 텃밭에서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삭벌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 어떤 사적으로 고용돼 갖고 정부 조직이 아니고 사적으로 고용돼 갖고 이제 품삭을 받고 일하는 거죠. 이런 비공식 소득이 68%, 70%네요. 그러니까 마커스 놀랜드 박사가 말하는 80%, 난스테이트 에코노미하고 70% 가까운 비공식 소득 시장 경제 체제하고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게, 야, 북한 같은 나라가 어떻게 시장 경제가 작동하느냐 한걸 제가 굉장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시장 경제, 마켓 메커니즘이 작동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마켓에서,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가 교환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시장에 내다 팔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게 유통이 돼요. 이게 뭐 운반하는 수단이 있고 왔다 갔다 수출하든지 국내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북한에서는 이게 불가능했죠. 모두가 국영 농장에서 생산했고 국가에 바치면 국가가 배급해 주니까 이게 전혀 시장 경제가 작동할 여지가 없었는데, 요새는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통일부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북한에요.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휴대폰을 갖고 있습니다. 저 김정은이 취임한 이후 이 휴대폰 보유율이 확 늘어갔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휴대폰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산에 있는 사람이 평양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통화가 가능한 거면서, 야, 싸단 가만히 얼마니? 원산에는 만약에 그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평양이 30만 원이잖아요? 원산에서 쌀을 갖다 팔면은 1.5배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보가 교환이 되잖아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이제 내다 팔 상품이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국영 농장에서 농사했고 전량 국가에 바쳤으니까 시장에 내다 팔 상품이 없었는데, 근데 요새는 북한이 소토지를 약간 이제 허용해지나 봅니다. 북한 당국이. 그러니까 소토지에서 이제 농사를 지는데, 2000년 이전에 고난의 행군하고 바쁠 때는 이 농사 지은 거에 거의 뭐 89%, 90%는 자기들이 배고프니까 먹는 데 썼대요. 근데 요새는 2020년에는 요 소토지에서 농사 짓는 거에 3분의 1 정도는 시장에다 내다 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마켓에서 팔 상품, 뭐 쌀, 감자, 고구마 같은 게 나온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옮겨야 되잖아. 유통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북한 문제 전문가한테 얘기하니까 초기 단계에는 그 원산에 있는 사람이 북한의 사단장하고 이렇게 협상을 했답니다. 자, 이 군용트럭 10대만 빌려줘. 그러면 쌀을 가득 싣고 평양에 가면 1.5배가 남으니까 그 남은 돈을, 그러면 이게 사단장하고 논화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서비스 차례라는 게 북한에 생겼대요. 2000년 이전만 해도 북한 사람들이 어디 이동하려면 철도로, 3분의 2가 철도로 이동했는데, 뭐 철도가 낡아갖고 뭐 가다 쓰고 가다 쓰고 언제 갈지 모른다고 난리 쳤는데, 요새는
서비스차라는 게 생겨하고, 서비스차라는 게 뭐 평양에 택시부터 저 사진에 보이시 화물 트럭 운송을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차가 27%를 차지한다는 게 북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상품에 유통하는데 저렇게 큰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의 이 성장률을 보면 한때는 뭐 4% 가다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팬데믹 때도 확 떨어졌다가 최근에 뭐 한 거 0%를 하니까 북한 경제는 그냥 빈곤의 악순환인데 그냥 서바이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냥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유력자로 유지가 돼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통일부 보고서를 보고 약간 놀란 게 보고서 설문 항목 중에서 하루에 몇 끼 밥 먹냐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 세 끼 먹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2000년 이전에는 3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북한 주민의 3분의 2가 세 끼를 다 못 먹었는데 2020년에는 92%가 세 끼를 먹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옛날에 뭐 고난호랑을 할 때 뭐 몇십만 몇백만 명이 아사할 그런 아사 문제가 없고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이외에 뭐 필요할 때 비상용으로 쓸 여유 자금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2000년 이전에는 90%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무슨 놈의 여유장 갖고 있는 거다. 뭐 가구 팔아서 먹고 사는 거 헤매기 바빴는데 2020년에는 50%가 북한 주민의 50%가 생활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6,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건데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참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이걸 보면 북한 전체를 보면 어떤 통계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북한 주민의 37%가 사경제 활동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경제 활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사경제가 뭐냐. 이렇게 뭐냐. 그러니까 상위 탑 랭킹 5위를 이제 조사해 봤더니 2020년 이전에는 음식 장사가 15%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뭐 시장에서 떡 팔고 뭐 국밥 팔고 이렇게 먹고 사는 장사가 많고 밀수는 4%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 이거 완전히 바뀌었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음식 장사보다 제일 많은 게 밀수입니다. 이게 밀수가 19%인데 제가 왜 그러냐니까 이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규제 제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밀수하면서 이게 북한에다 파는 게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게 한 2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텃밭이나 떼기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집 주변에 옆에 조그만 개인이 농사 짓는 걸 허용해 주는 거죠. 그 옛날에는 전혀 허용을 안 해줬어요. 이 북한 체제에서는 텃밭을 허용해 주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고구마 농사 짓고 옥수수 키우는 사람이 8%고 음식 장사는 상위 5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사경제, 시장 경제를 하는 상위 5위의 어떤 비즈니스 패턴도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장사를 해줘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 그 탈북민이 94%다니까 이게 북한 시스템이 이게 어떻게 보면 돈 장사를 해갖고 돈 번다 이게 자본주의 기본 원리거든요. 이게 북한을 제가 보기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 장마당 같은데 이제 장사해서 돈 벌고 돈주가 되고 이렇게 부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북한형 부자가.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그러면 시장에서 장마당에서 쓰는 화폐가 뭐냐 그런데 2000년 이전에는 82%가 북한 돈을 썼답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한 6%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는 중국 돈이 위안화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 위안화로 거래하고 북한 돈으로 거래하는 건 26%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북한이 한번 이렇게 화폐 계획을 하고 확 들춰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돈을 갖고 있다면 언제 다시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뺏길지 모르니까 중국 돈으로 다 이렇게 이 중국 돈으로 거래를 하고 더 재밌는 거는 평양은요 3분의 1 정도는 달러화로 거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은 먹고 살기 좋으니까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달러를 구해가지고 뭐 외진 물건도 사고 사치품도 사고 이렇게 달러화로 거래한다고 그러니까 북한 돈이 재고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이 정부 당국이 발행한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북한 주민들은 힘든데
공산당 간부들은 뭐 점점 부자가 되고 있자고 대답한 사람 비중이 2020년에 76%는 늘어났으니까 북한 주민 대부분이 야, 뭐 평양에 있는 특권층 간부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한 호의호식하는데 우리만 고생한다고 어떤 사회적인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러니까 분명 특권층이나 공산당 간부하고 일반 북한 주민들하고 격차가 심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92%나 됩니다. 이게 북한의 어떤 심각한 정치적인 불안 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뇌물 공유인데,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뭐 뇌물을 준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14%만이 뇌물을 줬다고 대답했는데 2020년에는 54%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뭐 자기가 장마당에서 일하든 뭐 서비스를 이용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냥 이렇게 이 자기를 통제하는 사회 안전에 이런 사람한테 돈을 뜯어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 영상물을 보는 게 저게 이제 참 이 북한 당국이 진짜 경계할 만도 하는 게 2000년 이전은 북한 주민의 8%만 영상물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고 영상물을 보는 거죠. 근데 2020년에는 83%가 외국 영상물을 봤답니다. 이걸 보는 방법은 뭐 CD를 갖다 보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 이 바깥에서 벌어진 일을 북한 주민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평양의 당국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북한 주민들한테 사경제를 허용해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서비카이어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 저게 잘못하면 엄청난 사회 불안 요인인데다가 그다음 외국 영상물까지 보여주니까 체제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사회적인 감시와 통제가 엄청나게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저도 이 보고서 보고 놀랐는데 소토지니까 이 경작을 허용하는 조그만 토지는 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매매가. 여러분 공산주의의 기본 원칙이 토지를 위해 국유화거든요. 근데 토지가 매매가 된대요. 그러면서 2020년에는 응답대 65%가 토지를 팔든지 사든지 중간에 매매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토지는 국가가 갖고 있지만 이 사용권을 승계할 수 있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토지에 대한 매매, 주택 매매가 있는 식으로 북한도 이게 토지, 소규모 토지에 대한 매매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택 매매도 북한 주민의 3분의 1이 주택을 매매한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팔든지 사든지 뭐 평양의 아파트 이런 걸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고서를 보기 전에는 북한의 무슨 뭐 사경제, 시장경제, 메카니즘을 장마당에서 물건 팔고 뭐 옥수수 팔고 옷까지 파는 건지 하더니 제가 알았던 거 이상으로 통일부 보고서를 보니까 시장경제 시스템이 아주 뿌리 깊게 북한 사회에 파고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그 주택의 난방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이전에는 석탄을 43%를 썼는데 2020년에는 석탄이 26%로 팍 줄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화벌이 하려고 북한이 석탄을 많이 중국에 수출하니까 이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석탄이 적어지니까 추운데 어떻게 합니까? 북한 주민들은 나무 사용이 2020년 이전에는 54%였는데 지금 70%로 팍 늘어났어요. 이게 북한이 아주 심각한 문제고 이게 통일되면 이게 이런 엄청난 부담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 북한산이 민둥산이에요. 하늘에서 찍으면 거의 민둥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소독이 통일해서 보니까 환경이 파괴된 동독의 환경 수준을 소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비용이 동독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공직했을 때 남북 쌀 협상할 때 한국 정부 대표로 이제 참석해하고 북한 당국자들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북한의 그 이 협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해 여름에 다락밭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이 다락밭이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90년대 중반에는 식량이 막 부족하니까 식량 생산을 늘리려면 여러분 어느 나라가 식량 생산을 늘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비료를 주는 거죠. 비료를 주면 단위 면적당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북한은 화학비료나 비료가 거의 생산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방법 뭐냐면 경작지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머리 좋은 누가 평양에 어떤 공산당 간부가 아이들 내갖고, 야, 타락 밭을 맹기자. 산에 곳곳에 언덕에다 이렇게 밭을 맹기면 옥수수 심고 감자 심으면 식량 생산이 늘어나지 않느냐고, 저런 식으로 막 산 언덕에다 곳곳에 나무 자르고 타락 밭을 맹기려는데, 제가 남북 사협상을 하는 그해 여름에 엄청나게 장마비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저 다락밭의 토사가 아래를 흘러내갖고 아래쪽에 있는 그나마 밭하고 논을 확 뒤집어댑니다. 그나마 아래쪽에 있는 이 논하고 밭의 식량 생산이 박주로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식량 부족 현상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 되는 나라는 이리저리 해도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차, 근데 저 위에 사진 보시면 저 60년대 우리나라 초가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에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똑같이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목이라고 저렇게 나무 심었는데 인류 역사에서 한 세대 만에 민둥산을 저렇게 나무가 우거진 나라로 맹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부 보고서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이제 미국 가서 북한 전문가가 얘기한 걸 종합하면은 지금 북한은 짝퉁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입장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그 완벽한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계속 고수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굶으면 뭐 어느 정도 수 굶으면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국민이 3분의 1이 굶고 막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면 어느 정권인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이 고육지책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장경제 시스템을 체제를 묵인하든지 일부 아주 제한적으로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꾸락꾸락꾸락 이게 유지되는 겁니다. 물론 주민들의 삶은 아주 엉망이지만.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그럼 북한이 뭐 북한 주민의 뭐 3분의 2, 80%까지 시장경제 메커니즘으로 살면은, 야, 개혁개방하면 차이나나 베트남처럼 완전 개방사회로 가는 게 아니냐고 우리가 뭐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노입니다. 차이나나 베트남이 도이모이 이런 식으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할 수 있던 거는 그 당시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는 집단지도체제였습니다. 집단지도체제라는 게 여러 명이 권력을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뭐 등사합병 시대에는 뭐 9명의 공산당 정치위원들이 각 분야에 뭐 결정하고 그랬잖아요. 베트남도 비슷하게. 그러기 때문에 개혁개방이 가능한데 북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단지도체제가 아니죠. 개혁개방하면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 저는 힘들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급변사태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급변사태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렇게 통일부 이 보고서를 정확히 보면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량 폭등 이런 요인보다는 권력 계승 과정에서 무슨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중국이나 소비에트의 역사를 보면 권력의 승계 과정에서 마오쩌둥이 가고 나서 4인방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걸 덩샤오핑이 공산당 원로하고 딱 잡았고 4인방을 확 제거하고 권력을 화구봉 등샤오핑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도 원더풀입니다.